아니 살을 잘 빼고 있는 건가? 준수는 여기서 뭐 하니? 뭐 하는 거지 너? 오픈카 탔다고 뭐 하는 거야? 야. 준수야. 오늘 책 너가 픽했다며? 아. 어? 보이세요? 이 정도면 돼야. 이거 뭐니? 이게 오픈가요? 오픈가? 네. 이거 뭐야 이거? 이러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쳐다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자. 이거? 이게 진짜. 남자라면 뚜따 한번 타야 됩니다. 진짜. 뚜따? 얼마야? 이거 500원? 500만원? 자 여러분들 맛있고 맛있는 중고차 썸타라입니다. 사실 제이가요 차량 픽을 제가 다 설정하고 세팅하고 기획을 하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준수 PD가 형님 요거 한번 꼭 찍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니 오픈카가 500만원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이 왔더니 와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안 팔려도 소장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단돈 500만원에 컨버터블, 컨버터블이 가능한 모델 미니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깜찍하고요. 뭐 다들 좋아하시는 미니 브랜드의 미니 쿠퍼로 준비했는데요. 오픈이 됩니다. 일단 뚜껑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남자라면 혹은 여성분들도 이게 또 오픈 레어링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야 사실 뭐 여기 안에서 많이 봤지만 이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마음속에 한번 지금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얘 오늘 500만원대 나왔고요. 저는 소장용으로도 구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미니로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 도와드릴게요. 2007년 3월 등록, 주행거리는 13만 1000km입니다. 하체 누유 전혀 없고요. 사고 이력에는 단수는 들어가요. 본네트, 라디에이터 이렇게 단순견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미니쿠퍼 컴포터블입니다. 1.6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금액은 500만원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대전에 어떤 카페를 가면은 차량을 슈퍼카랑 이런 거 전시되어 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짤로 많이 봤는데 자동차를 누구는 내가 꼭 필요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누구는 또 소장용으로도 많이들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금 어떠한 소장 가치가 있냐면 사실 5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오픈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딱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아무리 싸야 1,500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단돈 590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오늘 미니 쿠퍼로 준비를 했고요. 외관 바디 컬러도 미니의 시그니처 컬러인 바닐라색, 그리고 탑 쪽에는 블랙으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미니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미니가 사실 이제 뭐 일반 컨버터블이 아닌 모델은 500만원대 종종 나옵니다. 가솔린, 디젤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픈웨어링이 가능한 컨버터블은 금액은 저도 처음 보는 가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디자인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제 헤드라이트 너무 깜찍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안개등. 준수는 또 미니 이 차를 왜 픽했어? 이거요? 500만 원대의 이 감성? 사실 60개월 한산하면 단순 한 달 1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그치? 네 한 달에 10만 원? 한 달 10만 원으로 이 감성? 이 감성 제주도에서도 못 느껴요. 아니 그리고 나는 휠이 대부분 좀 미니가 작은데 얘가 휠을 업그레이드를 해놨나봐. 지금 휠이 지금 딱 크롬휠이 올라가져 있고 17인치 휠이 올라가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반 준준형급 거의 이제 소나타급까지도 이게 17인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미니에다가 얘를 딱 올려놨더니 어때? 와 사이즈 옆태도 꽉 차. 네, 크롬휠까지. 그리고 일단은 이제 위에 뚜껑은 다 오픈된 상태고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네, 앉아서 얘는 그냥 간단히 좀 옵션을 좀 설명을 해보고, 뭐, 이제 이렇게.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경고등이 좀 안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경고등 전혀 들어오는 거 없고, 이제 이렇게 엄청 귀엽다. 내비게이션. 이거 뭐야. 와, 내비게이션도 미니가 올라가져 있네. 되게 귀여운데? 혹시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져 있나? 와, 후방까지. 오 너무 좋은데 올라가져 있고
이제 옵션이라고 하면 에어컨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예,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옵션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선도 있습니다. 열선 양쪽에 예, 열선 있고. 그래서 뭐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담기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있네요. 뒷자리도 있어. 그래서 강아지들 이렇게 뒤에 강아지 유모차 해가지고 태우면 되고 이제 뒤로 오면 아 근데 그냥 진짜 여유가 있으면 나도 하나 그냥 좀 쟁여놓고 여름이나 근데 사실 오픈에어링은 여름에는 좀 해가 따가워서 좀 그렇고 진짜로는 가을 거의 한 9월달 10월달쯤 이때쯤 타면 너무 재밌고 지금도 좀 날이 춥긴 하지만 그냥 잠깐 기분 전환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요. 미니쿠퍼 아주 깜찍하네요. 그래서 오늘 얘는 실내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까요? 아 운전해볼까? 좋은 것 같은데. 알았어. 잘 나가는데 아 우리 전시장에서 꼴 깠다는 거니 준수야? 지금 오픈에어링 하고 지나가는 아가씨 있으면은 할까요? 저기 지나가는 아가씨 있으면 연락처 좀 따가지고 너거 뒤에 자리 있지? 나도 드라이브 좀 하자고. 야, 되게 분위기가 제주도 해변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자동차만 아니 지금 빼가지 한 대 있네. 아 이건 뚜껑 안 열리잖아. 안 열려. 별로야 별로. 근데 포장하면 좋은데? 그니까요. 원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이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딱 보여주네. 크로스도 적당하고. 춥네요. 춥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니쿠퍼와 함께 했습니다. 금액 590만원이고요. 전액할부 이거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물은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정말 더 좋은 차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